반갑소. 드디어 돌아왔소. 애기씨의 대학 마시리. 근데 도대체 벚꽃이 어디 있는 거지? 아니 언제 이렇게 다 떨어진 거야? 아무튼 오늘부터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래서 오늘 찾아온 대학은 바로 인하대학교. 오늘 인하대학교를 소개해줄 학생이 온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애기씨 안녕하세요. 자네가 바로 인하대학교 학생인가? 네 맞습니다. 하정애기씨 동생분이시라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사댁 셋째 딸 지은이라고 하네. 저는 인하대학교 영어교육과 18학번 진다솜 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바로 저희 학교의 자랑인 순이핫도그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애기씨가 배고프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얼른 인하대학교를 가보고 싶은데 한번 빨리 가보게나. 네, 좋습니다. 가보시죠. 안내를 좀 해주게나. 네. 순이핫도그인가 그것이 맛있더구만. 네, 이게 바로 18년 이 전통의 짬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8년 전통? 네, 되게 아주 오래됐구만. 또 인하대학교에 다른 맛집도 있는가? 정말 많은데 가메이라고 일본식 음식을 파는 식당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연어를 진짜 싫어했거든요. 거기서 연어 덮밥을 먹고 너무 맛있어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초밥이라고 포장마차집이 있는데 그 김밥에다가 와사비를 찍어서 먹거든요. 신입생들한테 키위 소스라고 속여가지고 그거를 먹이고. 왜 그런 거짓부렁을 치는가? 이제 세상이 이렇게 차가운 곳이다라는 거를. 혹시 학식은 좀 어떠한가? 여기서는 맛있는 편인가? 사실 학생 식당은 별로 맛이 없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교직원 식당이 정말 맛있어요. 교직원인 걸 증명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어서 이제 많이들 가서 드시곤 합니다. 또 여기 보면은 저희 학교가 60주년 기념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웅장한 건물이 있다니. 정문에서 보면은 60이라고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저 앞에 있는 건물은 무엇인가? 여기가 바로 그 도서관입니다. 책도 진짜 많고 졸리더라고요. 저기서 공부하면은. 저기는 무엇인가? 저기 정원인가? 이곳은? 정원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바로 여기에 개교 50주년 기념 타임캡슐. 저도 뭐가 묻혀있는지는. 암원! 또 이곳에 벚꽃 명소가 있다고 들었네. 아, 네. 벚꽃 명소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포토스팟. 아, 이곳이구만. 네. 네, 한번 앉아보겠네. 분위기와 잘 어울리나? 오,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쁜데? 또 다른 추천해줄 만한 장소가 있는가? 사범대 뒤쪽 건물에 해오름 동산이라고, 거기도 벚꽃이 진짜 예뻐요. 수업하는 창문으로 그 동산이 보이는데 봄에 그 꽃이 쫙 펴있어서 너무 예쁜 거예요. 이곳은 어디인가? 이거 참 예쁘구만. 이곳은 원래 분수인데 오늘은 분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나오지 않는가? 제가 듣기로는 이제 총장님이나 중요한 분들이 오셨을 때만 튼다는 그런 또 소문이 있습니다. 네, 또 중요한 손님인데? 그쵸. 중요한 손님이셔서 제가 틀어놓으라고 당부를 해뒀는데. 얼씨구. 여기 하이데거 숲 소개 좀 해주게나. 하이데거 숲은 그 하이데거라는 철학자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숲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쪽에 우나모라는 비행기가 저기에 보면은 있는데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한 비행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울림돌인데요. 가운데 서셔서 소리를 내면은 녹음실 들어간 것처럼 울려서 들리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가운데로 딱 들어가셔서 내가 한번 가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네. 안녕이라고. 아, 이거 너무 센 목소리다. 메아리 좀 주세요. 안녕. 아니. 좀만 더 리버브 걸고.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 마. 멋지다. 애기씨 최고다. 저 탑은 무엇인가? 아, 이게 바로 저희 학교 마스코트인 비룡탑입니다. 하루에 또 1도씩 1년이 되면은 한 바퀴에서 조금 더 도는 그런 친구입니다. 또 자네가 추천해줄 만한 곳이 있는가? 이 비룡탑을 넘어가면은 인경호라고 저희 학교 호수가 있어요. 인경호? 네. 저기 정자가 있는데 애기씨에게는 아주 좀 익숙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보니까 저기 이름이 비룡플라자구만. 비룡플라자는 저희 학생회관인데 여기에 은행도 있고 헬스장이라고 운동하는 곳도 있고 서브웨이라는 미국식 빵 같은 거를 핫도그! 그런 것을 파는 곳이 저곳에 있습니다. 아, 그렇구만. 아, 내 좀 많이 걸었더니 다리가 좀 아픈데. 네. 어디 앉을 만한 장소가 있는가? 아, 그러면은 조금 가서 앉아서 이야기하시겠어요? 좋소. 얼른 가봅시다. 먼저 이렇게 다과를 내가 준비했으니 이거 먹으면서 얘기해봅시다.
이것이 바로 인경호인가? 맞습니다. 여기가 아주 유명한 기계오리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기계오리가 무엇인가? 기계공학과와 신소재공학과가 콜라보를 해서 기계오리를 만들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그 부리가 유난히 노란색인 그 오리가 있는데 그 오리가 바로 기계오리입니다. 저것이 가짜 오리란 말인가? 네네. 깃털은 신소재공학과에서 만들고 또 움직이는 거에 대한 거는 기계공학과에서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 묘상하구만. 인하대에 들어오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을 위해 15초 정도 내 시간을 줄 테니 15초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시작! 인하대는 인천의 하와이 대학교지만 인천 하버드 대학교로 불릴 정도로 인천의 자랑이고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콜라보한 기계오리가 있는 그런 멋진 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 최고! 땡! 자네가 학교를 4년 이상을 다니는 동안 힘들었거나 좋았던 기억이 있다면 어느 것인가? 제가 1학년 때 몸이 아팠었거든요. 저한테는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 좋았던 기억은 제가 작년에 교생 실습을 다녀왔거든요. 거기가 남중학교였는데 아무거나 해도 막 다 박수 쳐주고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네가 추천해줄 만한 그런 전공 수업이나 교양 수업이 있는가? 제가 2학년 때 영어 발음 연습 지도법이라는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런 성대 구조를 다 분석해서 저는 되게 유익했던 수업으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 넓은 공간에 공부하기 좋은 곳이 있다면? 도서관이 진짜 일단 공부하기가 너무 좋고요. 각 건물마다 저희가 라운지가 정말 잘 돼 있거든요. 라운지가 무엇인가? 사랑방과 비슷한 그런 느낌의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공부하면 너무 또 좋습니다. 공부 비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게. 공부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효율로 공부하는 거다. 1시간 내에 끝내고 2시간 논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면 공부가 효율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알아들었네. 요새 코로나가 끝나고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지 않은가.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겠다면? 힘들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힘든 시간이 절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반드시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이야기 해줄 것 같아요. 따뜻한 자네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네. 선물? 수수께끼 질문을 맞추면 네. 빨간 복주머니에서 선물을 고를 수가 있고 네.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이 파란 복주머니에서 선물을 골라갈 수가 있다니. 혹시 아이패드 에어 5세대도 그것을 뽑아보길 소망하기. 아! 수수께끼를 하기 전에 네, 야무지게 쳐보겠습니다. 1번 문제. 현재 인하대 총장님 성함은 조명우 총장님이라네. 네. 조명우 총장님의 생일은 몇 월 며칠일까? 생일이요? 1번 1월 23일, 2번 2월 23일, 3번 3월 23일, 4번 4월 23일, 5번 5월 23일. 정답. 2번? 2번? 땡! 틀렸네. 혹시 다른 문제 없나요? 조금 아쉬우니. 3세판. 3세판 이거 보지 마시기. 네. 1번 퀴즈로 가겠네. 이거는 네. 조금 쉽다네. 이것도 못 맞히면 이제 자네는 아이패드를 못 받는 거야. 아이패드가 있긴 한 거죠? 네. 소고 한번 더 쳐주시게. 약간 노동력 착취 같은데? 자, 2번 문제. 인하대의 창학 이념과 교육 목표는 인격도야, 진리탐구, 사회봉사일세. 이 중에 인하대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핵심 역량 중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1번 자율책임, 2번 의사소통, 3번 창의사고, 4번 지식활용, 5번 공감협동, 6번 글로벌, 7번 러브 액츄얼리. 정답! 정답! 러브 액츄얼리? 빨간 복주머니에서 네.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네? 눈 감고 고르시게. 네? 키링! 이제 못 하나? 귀엽다! 자, 한번 펼쳐보시게. 어때? 마음에 드는가? 네. 인하대를 잘 열심히 소개해준 자네를 위해 자, 이 파란 복주머니에서도 뭐지? 오? 아이패드? 진짜요? 자, 아 근데 박스가 너무 무겁네. 엥? 자, 한번 까보시게. 응? 자네가 원했던 아이패드 아닌가? 이거는 사과 벼루일세. 아 근데 요즘에 벼루를 안 쓰는데? 으쓰!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선물도 줬고 이제 가보려고 하네. 애기씨 잠깐만요. 근데 저희 학교 처음 와보셨잖아요. 학교 그렇지. 어떠셨어요? 다 좋긴 한데 좀 이상한 것들이 많아. 기계오리도 그렇고 아니 무슨 아까 새내기들을 키위소스라고 속인다는 것도 그렇고 순 거짓부렁이들!
여기가 바로 인하대학교 CCC 동아리방인가? 네, 저희 동아리방 처음 와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아주 그냥 새파랗게 이렇게 색칠해놓은 걸 보니 마음에 아주 쏙 드네. 이곳에서 하는 활동은 주로 무엇인가? 저희는 이제 선배랑 후배가 멘토멘티처럼 이어져가지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놀러도 가고, 저희가 또 기독교 동아리다 보니까 함께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네에게 기회를 하나 주겠네. 이름하여 반응 잘하게 애기씨를 이겨라. 와, 와. 그럼 이제 내가 한번 보여주겠네. 짠. 맞춰보게. 힌트 주세요, 힌트. 힌트. 세 글자. 세 글자? 그렇다면 자네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네. 인하대. 정답. 응? 왜요? 인하대. 아, 상으로 인하대학교 CCC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네. 인하대학교 CCC는 인하대에서 가장 예쁜 동아리방을 가지고 있고 또 밥 잘 사주는 멋진 선배들이 많은 멋진 동아리입니다. 여러분 많이 놀러오세요.